앵커리의 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촉촉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그러면 축구를 보러 갈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런 날씨에는 이명웅 씨 어떤 노래를 듣고 싶으신가요? 아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노래를 떠올리실 텐데 오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어떠세요? 늘 좋죠. 예. 이명웅 씨가 MBC M 음악 프로그램인 쇼 챔피언 하이라이트 편에 이명웅 씨의 노래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 오후 6시에 방송되는 MBC M 쇼 챔피언에 식목일을 맞아서 여러 가지 키워드로 무대를 꾸미게 되는데요. 마음 심기라고 하는 주제로 사랑, 감성, 꿈, 열정의 키워드로 무대가 꾸며지나 봐요. 네, 감성을 자극하는 무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명웅 씨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가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마음 심기라고 하는 키워드도 좋고 요즘 재방송이 많이 있어서 이명웅 씨의 예전 방송 프로그램 모습을 자주 볼 수는 있긴 한데요.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께서는 MBC M 쇼 챔피언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부르는 이명웅 씨 모습을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명웅 씨의 시축 소식이 정말 뉴스를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저녁 라디오 방송 하러 출근하는 길에 보니까 MBC 뉴스데스크 스포츠 뉴스에도 이명웅 씨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K리그 인기가 뜨겁다. 골도 많이 나고 관중도 가파르게 늘었는데요. 이게 이제 시작하는 멘트입니다. 이번 주말에 가수 이명웅 씨 시축으로 뜨거운 예매 전쟁까지 펼쳐지면서 꿈의 4만 관중 돌파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들어있는데 이명웅 씨가 K리그 홍보대사 역할을 진짜 찐으로 제대로 아주 멋지게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문장인데요. 뉴스 문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번 주말에 그라운드가 더 뜨거워집니다. 축구 광팬으로 소문난 가수 이명웅 씨가 서울의 시축 제한 한계 알려지면서 이 경기는 어제 예매 시작과 동시에 10분 만에 2만 장이 판매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뜨거운 티켓 전쟁에 서울도 그동안 이거는 제가 어제 뉴스 보고 알았거든요. 그동안 개방할 일이 없었던 경기장 위층까지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입장권 판매가 이미 3만 장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다 유료 관중 신기록은 물론 4만 관중 돌파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명웅 씨가 끝까지 경기를 관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팬카페를 통해서 팬클럽 상징색과 같은 원정팀 대구의 하늘색을 피하고 축구 팬 문화를 존중해달라고 당부하는 등 모처럼 찾아온 흥행 열기가 팬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이 참 좋았거든요. SBS, MBC, KBS 프로그램까지 이명웅 씨 시축 소식이 전해졌고요. 종편 4개 채널, 뉴스 채널, 그 다음에 온라인 기사, 신문 기사 거의 도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명웅 씨가 아주 큰 경기장에서 봄나들이를 영웅시대 팬분들과 하고 싶어서 제안을 한 일이 정말 일파만파 커져가지고요. 축구팬들도 굉장히 주목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PD님하고 굉장히 뿌듯한 기사라고 이야기를 나눴던 게요. 제가 영웅시대 팬들을 굉장히 존경해요. 개인적으로. 그런 게 어디 가서 뭔가를 할 때 보면 아 이런 분들이 있을까? 심지어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진짜 영웅시대 팬분들 같은 분들만 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진짜 멋있는 일이 벌어졌는데 요거는 스포티비 뉴스의 제목이 이거예요. 이명웅 시축 대박에도 매진 안 된 이유. 따옴표 서포터즈 원정석은 남겨두자 라는 기사입니다. 이명웅 씨 티켓 파워가 이번에 완벽하게 증명이 됐습니다. 지금 경기가 FC 서울하고 대구 FC 경기장에 이제 이명웅 씨가 시축을 하는 거잖아요. 이 경기가 북측 자유석, 동측 지정석, 원정석을 제외하고 거의 매진된 상태인데 반면에 지금 말씀드린 북측 자유석, 동측의 지정석, 원정석은 천석 이상 여유가 있어서 이명웅 씨가 티켓 파워가 어마어마하지만 일부 좌석이 매진이 안 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축구 팬들, 축구 관람 문화를 배려한 팬클럽인 영웅시대 차원의 공지를 철저히 따른 결과였던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북측 좌우석은 FC 서울의 서포터즈 좌석입니다. 이명웅 씨 팬클럽에서 북측 좌우석은 서포터즈 자리니까 축구 문화를 방해하지 말자라는 뜻을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팬들이 예매를 안 하신 거죠. 원정석도 대구의 그 팬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앉으시는 자리이니까 미리 예매하지 말라고 공지가 떴었잖아요. 제가 전해드렸었고요. 그리고 어웨이 경기를 하는 대구FC 팀 컬러가 하늘색인 점을 감안해서 경기장 밖에서는 상관없지만 안에서만큼은 응원 문화를 위해서 영웅시대의 옷은 잠시 벗어두는 게 좋을 것 같다. 한 축구 관계자가 이명웅 씨의 시축 이벤트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홈 원정 응원석은 고정 팬이 있으니 남겨달라고 공지를 했다라는 점을 주목한 거예요. 축구 관계자가. FC 서울 유니폼이 검정 빨강이고 대구가 하늘색이니까 하늘색 팬클럽 컬러가 원정 응원색이랑 같으니까 지향해달라라고 당부를 했다는 것조차도 탁월했다라는 감탄에 맞이않는 멘트를 남겼더라고요. 이명웅 효과는 이게 아닌가. 티켓 파워는 굉장히 여러 면에서 증명이 많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명웅 씨가 꼼꼼하게 당부를 하기도 했고 팬클럽에서 공지를 하기도 해서 이런 문화를 착착착착 진행하는 영웅시대의 품격을 보고 축구 팬들이 굉장히 놀라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커뮤니티에 올라온 내용들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명웅 씨가 FC 서울과 대구 시축하기로 하면서 예매 열리자마자 팬들이 엄청나게 몰렸잖아요. 그런데 사전에 이명웅 팬카페에서 축구 문화니까 원래 FC 서울 팬 응원석이랑 대구 원정 팬들을 위한 좌석은 예매하지 말라고 공지가 올라왔는데 이명웅 씨가 혹시 그 일로 좋지 않은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사실상 매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응원석은 남겨둔 영웅시대를 보면서 진심 감탄했다라는 글들이 올라온 거예요. 이게 이명웅 씨의 품격도 올라가고 영웅시대 팬클럽의 품격도 올라가는 일이 아닌가 해서 저는 나름 너무나 진심으로 뿌듯했습니다. 경기장에 오시는 분들은 또 준비물이 있겠지만 경기장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실 수 없는 분들은 중계방송을 보셔야 되는데 경기가 열리는 4월 8일 오후 4시 30분에 스카이 스포츠 채널을 통해서 중계방송이 이루어집니다. 스카이 스포츠 채널은요. 스카이라이프에서는 202번이고요. 올레TV는 54번, 스카이 BTV는 980번, 유플러스TV는 111번. LG 헬로비전은 115번, 딜라이브는 114번, 케이블 BTV의 경우에는 982번이고요. 스카이 HCN의 경우에는 스카이 스포츠 채널이 511번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지금 스카이 스포츠 채널이 몇 번인가 한번 돌려보셔서 아 여기서 중계방송을 하는구나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쿠팡 플레이라고 하는 앱을 통해서도 이 축구 경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올해 K리그가 40주년을 맞이하는데 OTT에서 독점 생중계가 되는 것은 리그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그동안은 리그 온라인 중계가 어떤 식으로 됐었냐면 국내의 대형 포털 사이트 있잖아요. 네이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TV 중계를 그대로 따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어쨌든 무료죠. 시청자들은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TV 중계를 그대로 보는 방법이었는데 K리그랑 각 구단의 입장에서는 화질이나 생동감의 경우에 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다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K리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도 컨텐츠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욕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쿠플픽 매치로 지정을 해서 TV 중계와 별도로 쿠팡 플레이가 직접 제작하고 송출하는 방식으로 K리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중계는 카메라 되게 중요하잖아요. 카메라가 최대 17대가 들어가고요. 앵글이 굉장히 다양해서 생동감 넘치는 경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경기장에서 쿠팡 플레이까지 송출되는 단계를 줄여서 이 쿠팡 플레이가 굉장히 좋은 화질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TV 중계로 보셔도 되고 쿠팡 플레이에 좀 더 색다른 모습으로 보셔도 됩니다. 아무래도 이명웅 씨 시축 장면을 볼 때 카메라가 좀 많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쿠팡 플레이로 보시면 좀 다른 화면으로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쿠팡 플레이는 한 달 요금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해요. OTT 서비스이긴 하지만 뭐 티빙 같은 경우만 해도
만 원이 넘잖아요. 그런데 이 쿠팡 플레이의 경우에는 한 달 요금이 아까 PD님이 들어가 보니까 4,990원. 그러니까 5,000원이 안 되는데, 쿠팡 플레이를 공짜로 보실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쿠팡 와우럴에서 이커머스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쿠팡 플레이를 또 무료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요금 부담이 적죠. 쿠팡 와우를 많이 쓰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걸 이제 공짜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 자녀분들이나 혹은 또 쿠팡 와우를 갖고 계신지 확인을 해보시고 쿠팡 플레이를 보시면 TV 생중계로 보시는 것과 좀 다른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경기 전에 시축을 하니까 좀 일찍 대기를 하셔서 보셔야지만 시축 장면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실 수 없는 분들이 생겨요. 바로 해외에서 이명웅 씨 시축 경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일 텐데요. 해외에서 K리그를 지금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 보면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쿠팡 플레이가 해외에서는 접근해서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명웅 씨의 해외 팬분들은 이명웅 씨 시축 경기를 보실 수가 없을까요? 아, 그런데 방법을 찾아주셨어요. 해외 팬들을 위해서 K리그 OTT 플랫폼인 K리그 TV가 출범을 했거든요. 해외 시청자를 위해서 K리그 컨텐츠 전용의 OTT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K리그 TV인데요. 이게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 프로축구연맹과 K리그 공식 해외 중계권 사업자 스포츠 레이더가 공동으로 개발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접속이 안 돼요. 해외에서 접속을 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K리그 경기를 실시간으로 생중계가 되고 또 경기 하이라이트나 플래시 인터뷰 등의 영상 컨텐츠를 제공을 하니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PC 버전 접속이 가능하니까 K리그 TV를 검색을 하셔서요. 회원 가입을 하시고 컴퓨터를 통해서 한국에서 이명웅 씨 시축 경기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해서 해외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별도 비용 없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K리그를 해외에 알릴 필요가 있어서 한국 축구 연맹에서 이 OTT 서비스, OTT 플랫폼을 개발해서 실시간 생중계로 보실 수 있으니까 저희 앵커리톡TV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해외에 살고 계신 분들께서는 K리그 TV를 찾으셔가지고 회원가입을 미리 하시고 실시간 생중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혹시 어떨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미리 이명웅 씨 시축 경기 전에 실시간 생중계되는 경기들이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시고 준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는 휴대전화로도 시청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요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휴대전화로 보시든지 아니면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기왕이면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시차가 있으시니까 편하신 것으로 이명웅 씨의 시축 장면부터 시작해서 함께 직관을 하는 기분으로 보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써니님께서 혼자만 아셔도 되는데 혼자 보기는 못 보시는 분들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서 공유해 주신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정보를 주신 써니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명 씨가 지난번에 우루과이와의 경기를 관람하고 올린 그 인스타그램 피드를 보면 이렇게 그 붉은 악마 머플러를 하고 있잖아요. 그걸 어디서 사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제가 검색을 좀 해보니까 재밌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이명 씨가 하고 있었던 붉은 악마 머플러는 9호입니다. 9호 머플러고 제가 설명을 쫙 드렸었는데 요게 이제 월드컵, 지난번 월드컵 때 출시가 된 제품이었었는데요. 원래 이게 붉은 악마 회원들한테만 판매를 하는 거였대요. 그런데 이번에 9호 머플러는 일반 팬들에게도 판매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매를 해서 혹시 그날 필요하시면 가지고 가실 수도 있는데요. 11번가나 쿠팡 이런 그 쇼핑 사이트를 통해서 붉은 악마 머플러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 머플러를 구매하실 수 있는데 만 원이 조금 넘는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저희 독자분께서 이거 궁금해서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니까요. 꼭 필요한 필수품은 아닌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구매하셔서 경기장에 하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머플러가요, 벌써 이 쇼핑몰에서 이 머플러 이름 할 때 임영웅 글자가 벌써 들어갔더라고요. 진짜 히어로 이명웅 씨가 움직이면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하는구나
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해외에 계신 저희 앵커리톡TV 구독자분들도 이명웅 씨 시축 경기를 함께 관람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습니까?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